안녕하세요. 스마스터디 김민석입니다. 최대한 빨리 발표를 하고 질문을 하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최대한 빨리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네, 질문이 없으면 안 되니까 꼭 질문은 방금 네, 설명한 것처럼 네,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연락을 받으면서 스마스터디 문화를 이런 자리에서 자랑을 한번 해달라라는 가벼운 자리라고 해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부산인지는 몰랐었고 제가 어떻게 또 1번이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스마스터디 문화를 자랑을 해달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저희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사람이 들어가면서 저희 문화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문화가 정답이다 라는 이야기로는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걸로 사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2010년 6월 1일자로 시작한 3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회사예요. 그때 오늘자로 113명이 됐습니다. 저희는 핑크퐁이라고 불리는 유아동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직접 만든 콘텐츠를 앱과 유튜브, IPTV 등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몬스터 슈퍼리그라고 불리는 다음 달 오픈 예정인 게임도 만들고 있는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핑크퐁 앱이 전 세계 109개국에서 교육앱 매출 1위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많은 국가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게임 앱 같은 것과 다르게 굉장히 긴 수명을 가진 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스터디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스타트업,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이지만 저희가 데스밸리를 그래도 살아남아서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지금까지 흑자로 회사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핑크퐁 콘텐츠가 뭐다라는 거를 가장 짧게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이 있어요.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라면 피해 볼까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매우 공감되는 영상일 거고요.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영상일 것 같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코너에 잠깐 저희 프로그램이 소개가 됐었고 PPL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정말로 깜짝 놀랐던 영상입니다. 네, 앞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앱이랑 유튜브, IPTV 등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작년 말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모바일 디지털 서비스에서 좀 벗어나서 실물 제품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인형도 만들고 있고 사운드북도 만들고 있고 일반 도구도 만들고 있고요. 저희 컨텐츠가 담긴 빔 프로젝터를 만들어서 역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문화. 저희 회사를 찾아보면은 몇몇 가지 키워드들을 사실 검색이 많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다.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어떤 도구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출퇴근 시간 자유를 왜 실행했느냐. 사실은 그 이면에는 제일 큰 건 전 이거였어요. 아침에 출근길, 그 복잡한 출근길에 1분, 5분 지각할까봐 그 마음 졸이면서 회사로 와야 돼요. 뭐 급하게 뛰기도 하고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놓쳤다. 이게 거의 좌절이죠.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조금 더 인간답게 살자. 5분, 10분 늦는다고 사실은 망하지 않는다. 어차피 더 책임지고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사실 만들었었던 제도입니다. 네, 휴가 보장. 네, 휴가일수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하고 있지 않아요. 네, 보통 한 평균 20일 정도 1년에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0일 이상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무제한으로 시행했다가 중간에 한번 25일이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왜냐면 구직자들한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무제한이라고 하면 안 믿어요.
25일이라고 얘기하면 좀 많아 보이겠지. 그래서 했다가 그냥 다시 살짝 커팅하지 않고 무제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 컨디션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언제 쉬어야 되고 어떻게 쉬어야 이 사람한테 최적인지를 알고 그러고 나서 회복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업무 효율이 더 늘어날 거다 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네, 근무지 자유. 집에서 근무하든지 카페에서 근무하든지 회사 내에서 근무하든지 사실 자유예요. 지금 100명 중에 하루에 뭐 최소 3, 4명 뭐 많게는 10명 가까이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육아 문제든 뭐 가족의 무슨 문제든 뭐 병원을 가야 되든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한때 한창 더울 때는 카페에 나가서 근무하고 싶다. 그리고 사무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일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행할 수 있었고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작년 6월쯤 메르스 사태가 퍼졌을 때 이런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네, 전사 자택근무를 권장합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행을 해주세요. 이제 저희 한 80% 90% 정도는 회사에서 다 노트북을 지급해서 그걸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로 집에 가서 근무를 하십시오. 혹시 없으신 분들은 뭐 일부 노트북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아이가 있는 가족들한테 위협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행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이미 그 전부터 근무지 자유라는 생각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저랑 부사장님이랑 같이 고민해서 5분 정도 만에 그냥 메일을 쓴 것 같아요. 4주째 대근무를 했습니다. 저희도 시작하면서 사실은 4주가 될지 몰랐어요. 메르스 사태 한 일주일이면 진정될지 알았는데 점점 악화됐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슬라이드쇼에서 스마트 스터디 재택근무 잘하고 있어요 라는 문서를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서가 나옵니다. 뒷이야기,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 우리가 정량적인 평가는 재택근무를 4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장점이 분명히 있었다 라는 이야기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사무실에는 파티션이 없어요. 심지어 회의실 벽에도 파티션이 없습니다. 다른 팀이 어떤 걸 하는 걸 좀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랬고 회의하다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실 안으로 난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이 앞에 있는 것들 사실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면 사실 어떠한 규칙도 없어요. 스마스터디는 가능한 규칙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규칙을 만들지 않는 게 우리 규칙이야. 이제 저희를 검색해서 보신 분들은 저런 걸 보면서 이 회사가 마치 엄청난 제도를 시행해서 유토피아적인 회사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것들은 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결과물의 단상들이고요. 스마스터디가 사실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람이에요. 네, 사람에 대한 신뢰. 이 일을 하기 위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는 철저한 전제하에 그 사람에게 가능한 정보를 주자. 모든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고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답게 일하자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문화가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러면 안 된다고 믿어요. 근데 저희는 스타트업이잖아요. 스타트업은 일반 다른 기업들하고 조금 달라요. 이들이 이 일을 하는 것들은 사업을 하자, 돈벌이를 하자라는 그 이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친 사람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모인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규칙도 필요 없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듣는 얘기예요. 다른 창업자들, 해외 어떤 창업자들 만나도 서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 이 한마디면 찡합니다. 스타트업은 취업하러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게 스마스터디의 기본 사상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게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한테 어떤 규칙과 어떤 룰이 필요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능력과 하는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사실 특히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네, 많은 소통을 하라.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라. 스마스터디에서 약 1년 반 정도 찍은 영상인 것 같아요. 그 1시간 분량을 타임랩스로 찍어서 한번 둘러봤어요. 어마어마한,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돌아다닐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람들끼리 자리에 앉아있지 않죠. 회의도 굉장히 공개된 장소에서 수도 없이 열립니다. 네, 제가 원하는 회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회사는 일을 하러 오는 곳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과 삶을 분리하고 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얘기에 역으로 말하면, 그럼 일은 내 삶이 아니야? 일하는 동안은 죽어있는 거야? 일하는 동안은 나는 누군가의 노예인가? 네, 그런 삶을 살고 싶진 않았어요. 일 자체가 삶이다. 네, 그 모든 고민과 나의 성취가 사실 일 안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 창업자들한테는 어떠한 누구도 쉬엄쉬엄 일해라 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요? 네, 그들은 그게 삶이기 때문이죠. 회사가 투자자고 직원들이 내 창업가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인식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까? 회사는 자본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곳이고 공간을 투자하는 곳이에요. 직원은 그 자본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자기 능력을 더해서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투자자한테 창업자들이 다시 돈을 대갚아야 하듯이 직원은 그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회사에 되갚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월급은 회사가 직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시장에서 벌어냈고 그리고 나서 투자한 것이 고맙다라는 의미에서 회사의 일부 반환하는 거라고 해석하면 어떨까? 그게 10% 수익 정도가 되겠죠. 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스터디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계속 강조합니다. 스마스터디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가장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아서 심플로우 통해서 들어온 질문 중에 제가 한번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면 제도가 너무 다 좋은 제도인데 혹시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직원들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의외로 중복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것도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 질문 자체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은 뽑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우리랑 적응하기 힘들어서 대부분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퇴사를 해요.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후에서는 사실 퇴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자, 그리고 악용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공포감을 버리고 사람을 전적으로 믿자. 그게 사실 스마스터디 문화의 본질이고요. 그게 악용일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를 보여줄 거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평가받겠죠. 평가라는 거는 뭐 제도가 있다기보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 재미없어서 이 회사를 안 다닐 거예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딱 하나만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스마트스터디가 연도별로 이런 증가가 어느 정도로 이런 조직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 질문 여쭤볼 수 있을까요? 스마트 스터디 직원분들의 조티 연도별 정확하게 매년 말 기준으로 두 배씩 늘었어요, 사람이. 작년 말까지. 첫 해 6월에 3명으로 시작했지만 그해 말에 한 6명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뒤로 매년 말 기준으로 두 배의 사람씩이 늘어갔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100억 원에 130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그거 아직도 그냥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한 건지. 네. 흑자 구조의 상태에서 그 흑자 구조를 견딜 만한 숫자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뽑아왔고, 그 2년이 지나면서 사실 디지털 산업, 온라인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 비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생산 비용이라는 그 종이나 이런 실물에 대한 비용은 거의 없고, 일부 수수료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만 예상할 수 있다면 비용 통제가 가능하고 사람들을 얼마큼 뽑아야 되는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초기 멤버들은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채용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뽑기보다는 면접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우리한테 더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 사람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새로운 구성, 새로운 팀이 생겨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주로 보고 채용을 사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산성이 갖춰진 사람들 위주로 일을 시키고 사람을 뽑는 거고, 선발이 되는 사람들은 가능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좋은 말씀 해주신 김선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 세션 주인공은 이번 특대 컨퍼런스 주최하신